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도 모임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뜻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충만하여져서 이 자리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놀라운 것,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외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미진 자매, 그 PPT 좀 말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정말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나오는 그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나 아니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채우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또 이렇게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과연 그 채우심을 받았다는 게 과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언어들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안을 강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막 찾는데 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 길에 있는 경찰에게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절로 쭉 내려가셔서 두 번째 골목에서 꺾으시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찰의 말대로 교회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그 경찰은 다른 그 교회를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경찰이 가르쳐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도끼로 돌아오는데 그 경찰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대답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만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것처럼 그 어떻게 이거는 하나의 뭐 이렇게 예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내 표정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냥 그 되게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려고 했다가도 교회를 가도 결국은 내가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정말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과연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을 때 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이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예배를 마치기 전과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마친 후에 나의 표정이 달라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왜 나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네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는 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이집트 땅에 살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를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것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하셨던 일이 뭐죠? 열 가지 그 기적을 통하여, 열 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그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재앙 중에 어떤 재앙 있죠? 개구리 재앙, 또 파리떼 재앙, 그것이 메뚜기 재앙. 그게 왜 재앙이었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개구리도 존재하고 있고 메뚜기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파리도 존재하고 있고 이때 이 땅에 뭐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주님,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오기 위해서는 그곳에 정말
많은 것들, 엄청나게 그동안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너무 심하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앙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광야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많고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무조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 그 컵의 크기만큼만 물을 따라서 마셔야지,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거기다가 막 물이 콸콸콸 넘치게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우실 때 그냥 내가 그날 하루하루에 살면서 그날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삶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만 하는 분이시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지도, 그 채우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입을 넓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TV나 이런 걸 보면은 어미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애기새에게 막 모이를 막 먹여다 주는 그런 거, 이렇게 장면 보신 적 있죠? 사진도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다음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 새는 이제 노랑텃 메새라는 사진인데, 새끼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넓게 열고 있어요. 왜? 왜 입을 넓게 열고 있어요? 그냥 하품하고 있는 걸까요? 그 엄마가 물어온 먹이를 먹고 싶어서, 내가 먼저 받고자. 그래서 이 사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았는데, 그 인터넷 사진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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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해온 먹이는 하나뿐인데,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미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눈에 가장 잘 띄는 새끼의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왜 그 새끼가 가장 눈에 띄었을까요? 아마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간절함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 먹이를,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 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맞추는 분께는 한국에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질문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이미 막 손을 들고 막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예를 들어 2+2는 뭘까요 했으면은 막 난리가 나겠죠. 막 미진 자매는 막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저요 막 하고 막 선교사님은 막 일어나서 막 그러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 텐데 어떤 사람에게 과연 그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만약 누군가가, 만약 우리 여기 있는 태영 집사님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점프하면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한다면 태영 집사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정말 나의 입을 채워주시길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이 새들의 모습처럼 또 내가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 그렇게 입을 반드시 크게 열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하는 자만 채우십니다. 우리가 한국 여기는 아닌데 한국은 주유소에 가면 직원이 주유소 우리 그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유소 구멍을 열지 않고 차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주유소 직원은 나에게 기름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주유구를 열어줘야지만 그 직원이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이 닫혀 있다면 주님은 나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잘 뭐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데도 왜 나에겐 아무 변화가 없는가? 내 표정도 바뀐 것도 없고 내 감정도 바뀐 것도 없고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입을 넓게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만 만족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린 영혼에게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으로 그 목말라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채워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프랑스에도 뭐 물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산에 많은 분들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그 물을 뜨러 가는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물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통을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갑니다. 물을 통을 더 많이 가져간 만큼 물을 더 많이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목마른 영혼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이 마르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냇물이 사슴을 향하여서 오지는 않습니다. 시냇물이 사슴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역시도 반드시 그 생명수를 찾아서 가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사용되는 가장 많은 동사가 뭔지 아세요? 오라. 오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새가 그 어머니에게 그 먹이를 얻으려고 입을 크게 벌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 받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이 내 입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인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막 갑자기 어느 날 그 누구야 내가 여기 있노라 막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만약 들리면은 그냥 병원에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릴 일은 없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저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 식구들이라면 모두 다 하고 있는 아침에 개인의 경건 시간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그런 예배 아니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전에 그 우리 그 청년부 회장님도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예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이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그 지방 선교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게. 그래 고난을 던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야지만 제가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반항을 하죠. 하나님 왜 나는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지 내가 언제 나에게 고난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 어쩌라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을 줬더니만 이제는 왜 고난을 달라고 나에게 불평을 하면 나는 너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되겠니?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 문을 무슨 경찰 특공대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는데 그 입을 억지로 열어서 그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할 것 같다고 내가 결정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 우리 빠른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입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또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임, 즉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채우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원하고 있는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으신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원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 평안과 기쁨만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좋은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문구를 올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굿,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가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굿, 마이너스 갓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빼면은 제로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였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세상으로 오는 것들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그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쉽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요 나한테 있어서 그 음식을 막 내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이 많이 먹고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이 되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좋은 곳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오늘 당장 내가 그것을 얻은 순간은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만족은 절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좋은 곳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 영원히 솟아나는 그 주님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입을 넓게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그분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나를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면 나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은 즉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 그 바로 그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은 세상 사람의 얼굴과 구별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다시 나와주셔서 우리 아까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그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들 높이듭니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것에 주 안에 감추인 것에 세상과 불안한 남기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보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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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또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도 있고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달라진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나와도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매 예배 때마다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정말 얼굴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모습, 마음을 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정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정말 예배 때마다 매일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 나를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마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열심력 가운데 놀랍도록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 그러지 못했던 나의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 이제는 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아버지가 또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파리 은혜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이렇게 지방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사모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는 그 땅, 뚜루 땅, 낭시 땅, 또 상테티엔 땅, 리옹 땅, 그리고 또 남부의 깐느 땅, 또 그 땅에서 정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그들의 채우시고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정말 특별히 내일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그들이 모일 때에 그들의 정말 입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장소를 그들의 예배 장소를 정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받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보 기도할 때는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서는 그 에볼라라는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또한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나 또 세계 여러 곳에서는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을 통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땅도 너무나 많은 정말 사건들과 일들 때문에 정말 늘 시끄럽고 복잡한 사회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회일수록 지금 있는 크리스천들이 먼저 깨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있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정말 그런 환경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님의 것들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욕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주님으로만 내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 예배에 나온 자들 중에 아직 입을 크게 열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입을 연 자가 있다면 그 조그만 틈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나고 모두가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이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나의 삶을 채우고 계셨지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느냐고 정말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했던 순간들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날마다 매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가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그 주님을 원하는 만큼 그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으로 정말 우리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갈급해하며 주님만 원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원하는 이 갈급한 심령을 날마다 주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기쁘구나, 저렇게 감사하고 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도 주님께서 이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부으심을 믿습니다. 내일 예배에 또 요즘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예배로 나오게 되고 또 예배를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지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